오늘은 여러분하고 띄어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므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자, 화면에서 보듯이 잘하다, 띄어쓰지 않은 하나의 단어일 때와 잘 띄고 하다, 이때의 잘하다는 의미가 서로 달라요. 이렇게 띄어쓰므로 인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표현들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하다는 하나의 단어이고 잘 띄어쓰기 하다는 하다를 꾸며주는 잘이라는 부사가 같이 결합한 형태죠. 그래서 의미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잘하다 단어의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수영선수처럼 수영을 잘한다. 그러면 잘 띄어쓰기 하다는 어떤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영을 잘한다. 자, 예문 하나 더 볼게요. 행사 준비는 제일 잘하지. 행사 준비는 잘하고 있어. 어떠세요? 어떤 의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잘하다 동사의 경우에는 어떤 일을 능숙하게 잘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영 선수처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영을 잘한다라는 데에는 능숙하다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능숙하다라는 의미는 없고 별탈 없이 순조롭게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빠지는 날이 없이 꾸준히 순조롭게 잘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동사 잘한다는 능숙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잘 띄어쓰기 하다는 능숙하다라는 의미는 없다라는 거. 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행사 준비는 제일 잘하지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행사 준비는 잘하고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탈 없이 순조롭게 잘하고 있어 진행이 잘 되고 있니? 잘 되다도 마찬가지 의미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다 단어와 잘 띄어쓰기 하다 표현의 예문을 살펴봤고요. 잘하다와 마찬가지로 띄어쓰느냐 띄어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예들이 더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잘하다, 잘되다, 잘나다, 잘살다, 잘생기다. 다 잘이 붙은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 붙은 단어들은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애들인데요. 이거를 띄어썼을 때는 의미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잘 살다 같은 경우에 잘 띄어쓰기 살다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잘 살다 하나의 단어인 경우에는 부유하다 이런 의미죠. 그 친구 잘 살아, 돈 많아 이런 의미인데 잘 살다 라는 의미, 잘 띄어쓰기 살다 라고 하면 그 의미는 어떻게 되나요? 그 친구는 새로 이사해서 잘 살고 있지. 이런 의미. 별탈 없이 지내고 있다. 잘 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데, 잘하다의 반이요. 못하다, 못되다, 못나다, 못살다, 못생기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예들은 하나의 단어로 붙여서 쓸 것인지 아니면 띄어서 쓸 것인지 그 의미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이 의미 차이가 명확하지 않아서 띄었어야 할지 붙였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붙여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대화할 때 잘하다, 잘되다 이런 예들 뭐 못하다, 못되다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할 때에는 의미가 못 띄어쓰기 하다, 뭐 잘 띄어쓰기 하다, 잘 띄어쓰기 되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단어의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붙여 쓰는 이 단어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안 되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붙여 써서 하나의 단어로 사용을 하느냐, 안 띄고 되다로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거는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다. 공부가 안 돼서 쉬고 있어. 전 남친이 안 되기를 바란 적 없어. 얼굴이 많이 안 됐어. 자, 이때의 안 되다는 어떤 의미인가요? 좋게 안 된다. 그죠? 공부가 좋게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의미고, 전 남친이 안 된다. 뭐, 훌륭하게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고요. 얼굴이 많이 안 되다라는 것은 얼굴이 많이 상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와 다르게, 안 띄고 되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일은 알려지면 안 돼요. 사귄 지 얼마 안 됐어. 자, 이거는 되지 않다. 즉, 아니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일은 알려줘도 돼. 알려줘도 돼. 괜찮아. 이거의 반대 표현. 부정이에요. 되지 않다라는 거고. 사귄 지 얼마 안 됐어. 이것도. 사귄 지뭐 일주일 됐어. 사귄 지뭐 1년 됐어. 이렇게 쓸수 있죠. 근데, 아니라는 부사를 넣음으로써 일주일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 즉, 부정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인 안 되다. 는 좋게 되지 않고, 뭐, 훌륭하게 되지 않고, 뭐, 얼굴이 많이 상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띄어 쓰는 안 되다와 붙여 쓰는 하나의 단어, 안 되다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하고 잘하다 단어와 잘 띄어 쓰기 하다. 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띄어쓰기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은 경우에 수밖에 붙였어야 되는데 뭐뭐 할수 있다를 띄어쓰는 거를 너무 기억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수밖에 이렇게 띄어쓰는 경우가 있죠. 네, 근데 붙여쓰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하나의 단어라서요. 근데 이거는 띄어쓰나 붙여쓰나 뭐 의미상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띄어쓰기가 의미상 차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잘하다 단어와 잘 띄어쓰기 하다의 경우에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띄어쓸 것인지 아니면 단어 잘하다를 쓸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잘하다 단어로 쓸 건지, 잘 띄어쓰기 하다로 쓸 것인지, 더 이상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